파주와 연천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된 지난 18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화대교와 방역초소를 찾아 완벽한 방역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중점 안에 들어 거기 들어갈 때도 차단해서 다시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이 다녀간 뒤 다시 찾은 현장. 소독 분무기와 호스가 도로 한쪽에 걸쳐 있습니다. 소독 장비가 보관된 컨테이너는 문이 열려 있지만 소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강화대교를 지나는 차량들은 자유롭게 강화 시내를 드나듭니다. 방역 초소에서 쉬는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거점 소독 방식을 설명합니다. 축사를 드나드는 GPS가 설치된 차량만 방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소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와서 네 GPS만 지나서 본인들이 와서 네 실제로 인천시는 사태 초기부터 철저한 거점 소득을 강조했습니다. GPS 추적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모든 차량을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강화까지 뚫리자 결국 소독 방식을 바꿨습니다.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거점 소독 시설을 그 이동 통제 초소로 확대 운영해서 그 강화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후에 43개 그 양돈농가에 대해서 농장 앞에 통제 초소를 설치도록 하여서 인천시 관계자는 매뉴얼이 변경돼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거점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GPS가 설치된 차량 소독만으로 확산을 막는다는 판단 자체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매뉴얼에 따라 방역을 해도 차단에 실패한 만큼 매뉴얼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